칸트가 이성할 때 순수 이성이 있고 실천 이성이 있어요. 그러면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인간이 이데아를 알려고 하면 신의 세계, 경험 너머의 세계, 여기서 이제 물 자체가 지금 이, 예, 아무튼 이데아인데요. 사물의 본질, 영원한 본질, 경험 안 되는 그 사물의 본질, 본래 모습, 어떤 신의 영역, 이런 세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하려고 하면요. 이성은 계속 이걸 추구하는데, 이성이 자명한 어떤 과학적 법칙, 과학적, 그리고 철학적 입장에서도 과학이건 철학이건 제가 늘 보편법칙이라고 주장하는 보편적 어떤 법칙 탐구, 그것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있어요. 거기까지는 인정하는데, 이성이 거기까지 할 때는 자명한데, 이데아의 세계까지 탐구에 들어가려면 오류에 빠진다. 왜 경험할 수 없어? 신도 경험할 수 없잖아. 경험할 수 없는 걸 연구하려고 하면 오류에 빠진다라는 걸 주장해서 어떤 이성의 한계를 정해주는 게, 그래서 책 형식이 순수 이성 비판이에요. 순수 이성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비판해보겠다는 그 한계를 한번 논해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실천 이성 비판에 가면요. 그런데 그래서 칸트는요, 이런 이데아나 신을 아예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요청된다, 상정한다, 이런 식 표현을 써요. 즉, 있다고 우리가 요청받는다는 게 그런 거죠. 있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설명이 쉬워진다. 신이 있다고 상정해야만 설명이 된다. 제가 접근하는 방식도 그러죠. 윤회. 윤회를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긴 그렇지만 윤회가 요청된다. 윤회론이 있다고 상정해야만 설명이 된다. 칸트는 그걸 즐겨요. 그래서 웬만한 건 다 상정한다. 형이상학적 주제에 대해서는 요청된다. 왜? 그래야 사물에도 어떤 불변의 본질이 이데아가 있다고 봐야만 우리가 사물을 연구할 때 납득이 된다는 거예요. 단 경험할 수는 없죠. 따라서 안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난 이데아를 알았다라고 말하지 마라. 그냥 이데아가 있다든가 어쩌다든가 하는 거는 다 요청된다, 상정한다 수준. 그렇게 가정을 해야만 설명이 된다. 이런 정도로 접근하는 거는 칸트도 즐겨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 정도만 접근해도 재밌죠. 그 정도로 우리가. 그런데 칸트의 이제 아쉬운 점은 사실은 우리가 상정한다, 가정한다 할 때 자기네면 어떤 직관이 있으니까 지금 그걸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직관이 이미 이데아를 만난 거라고 저는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걸 만난 거라고, 아니 그걸 우리가 사귀었다고 할 수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난 좀 그냥 좀 아는 사이인 거지 그걸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계속 고집부리는 거죠. 경험해야 된다. 나는 그걸 경험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따라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상정한다는 표현만 쓰겠다. 더는 안 나가겠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또 이해되는 여지가 있어요. 저분의 사고방식. 제가 비판하면서도 순수 이성 비판에 대한 비판적 입장인 거죠, 저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될 부분도 있다. 그런데 실천 이성에 오면요, 입장이 또 달라지는. 실천 이성은, 그런 이런 초월적인 영역, 이게 지금 초월적인 영역이잖아요. 초월적 영역을요, 사실은 초월적 영역을 상정한다라는 표현보다, 그래서 신이나 이데아는 상정하는데 실천 이성 안에 도덕법칙이 있고 도덕법칙이 결국 양심, 선의지라고 하는 결국 이게 실천 이성입니다. 실천 이성. 이게 지금 초월적인 거예요. 이 초월적인 것으로 인해서 도덕법칙이라는 보편법칙이 정립돼요. 이해되시죠? 우리식으로 접근하면 이런 근본 올리고 이게 보편법칙이죠. 우리 안에 이런 초월적 영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실천 이성에서는 철저히 긍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마라는 도덕 법칙이 있다는 거, 그게 있다는 건요, 양심을 계속 경험하게 되니까 경험의 영역인 거예요, 일종의 칸트한테도. 그건 경험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양심에 어긋난 짓을 하면 내면에서 심판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바로. 내면의 심판자라고 불렀어요. 애덤 스미스도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내면의 심판자, 내면의 법정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칸트도 그래요. 우리 내면에 법정이 있고 심판자가 있어요.
거기서 심판을 하고 있어요. 실천위성이. 그래서 무제한적으로 옳은 것은 선의지고 양심이고 무조건 맞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만 따르면 우리 인류는 모두 옳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양심 아주 그냥 그 이상한 표현이 생각나네요. 양심 성애자 뭐 이런. 그래서 저희랑 너무 똑같아서 실천위성 비판을 보면요. 학당 사람이 있었나? 막 학당 공부하신 분이 있었나 할 정도로 입장이 비슷해요. 거의. 왜냐, 자명한 얘기에선 서로 차이가 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 부분 가면 아주 제가 볼 때 흡족한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여기는 도덕의 그런데 결국 들어가 보면 이건 초월적 영역이에요. 옳다 그르다를. 왜냐, 현상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요, 이런 경향성들. 이게 불교에서 말하면 습이죠, 습. 습기죠, 습기. 습기라 그러죠. 습이라고도 하고. 일정한 여러분의 경향성은요, 이 현상계에 매여 있는 여러분을 되게 애속하는, 구속하는 그런 그 현상계의 모습인데, 이 양심의 선의지에서 나온 도덕법칙은요, 칸트의 도덕법칙은 뭡니까? 너가 하는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을 위해 타당하게 행동하라. 어렵죠. 그냥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 법칙은요, 내면에서 그냥 샘솟아요. 이걸 정언명령이라고 그러죠. 정언이요. 딱 정해진 명령. 정언명령 반대가 가언명령인데 가언명령은요. 네가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그런 명령이에요. 너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대학 가면 뭐 사줄게. 그러니까 너 착한 일 하면 천국 보내줄게 라는 건 가언명령이에요. 그걸 듣고 있는 거는 사실은 그 조건적인 이게 무조건적인 명령이 아니죠. 그럼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정언명령은요. 무조건적이에요. 됐고 무조건 네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마. 이런 경우에는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이게 동양에서는 천명이죠. 천명. 너무 똑같지 않아요? 천명이에요. 그냥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협상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서 그냥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초월의 영역에 대해서 긍정한 겁니다. 시공을 초월한 영역에서 도덕이 그냥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제자인 피테한테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나 하나만 붙잡으면 거기서 모든 도덕이 나온다 이런 주장이 칸트가 길을 다 열어놓은 거죠. 근데 칸트는 선험적인 영역에 대해서 극도로 조심했어요. 말을 쉽게 절대 긍정을 안 하고 상정한다 계속 이런 표현을 썼는데 좀 이해되시죠? 그런데 실천이성은 내가 실천에 나간 영역이라 내 안에서 바로 자 우리식으로 표현할게요. 자명찜찜해 직관이 자꾸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초월적인 영역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정한다도 아닌 거죠. 지금 이거는 내 안에서 명령이 떨어지고 있는. 실천이성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이성은 사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순수이성은 이데아의 세계를 알 수 없다. 알려고 하면 오류에 빠진다는 내용이었는데 실천이성 비판은 실천이성은 선악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뭐 여러분 스스로 각자가 여러분 내면에서 누가 세워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의 왕국에 살아라 이거죠. 자유의 왕국. 이거는 예속의 노예 상태 사는 거고 자유의 왕국은 여러분이 스스로 주인공이 돼서 여러분이 여러분 내면에서 도덕법칙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내서 도덕법칙을 딱 세워요. 내 세계의 법은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않는 거다. 이걸 여러분이 실천이성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법칙을 세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이 자유의 왕국.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진짜 자유로워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전에는 경향성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건 상관없어요. 저 내면에서 양심 지켜. 이거는요. 무조건적인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초월적인 영역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초월적 영역과 만납니다. 재밌죠? 칸트가 평생 연구한 걸 우리가 이렇게 대충 좀 얘기한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불경합니다만 이런 얘기를 이해해주면 칸트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죠? 이걸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네. 이것도 재밌다는 사람이 있네 하면은 재밌으시죠. 이런 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대승기 신론 이걸 종교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종교다 믿음이다 하면요. 그건 철학적으로 너무 수준이 확 떨어집니다. 종교는요. 정말 하수들한테 쓰는 거예요. 하수들한테. 야 그냥 믿어. 마음의 원리가 어쩌고 저쩌고 도저히 못 알아먹겠어요. 그냥
거기 향 꽂고 절 드려. 자, 이 정도면요 거의 포기입니다. 철학 포기. 그냥 믿어. 이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앉아봐 설명해 줄게. 우주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다가 또 못 알아들으면 그냥 가서 3,000배나 해라. 3,000배 하다 보면 무아지경이 들어가죠. 아, 이겁니까? 그래, 그거야. 이제 거기서부터 또 대화가 시작돼. 그러니까 그게 이게 대화가 안 되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시공을 초월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선험적 자아의 세계입니다. 경험 이전이기 때문에 시공이 없어요. 우리가 에고라고 하는 건 경험적 자아예요. 이것만, 이 그림만 잘 기억하셔도 선험적 자아를 경험한다는 거. 이상한 얘기죠. 근데 경험할 수 있어요. 왜?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시공 안의 경험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 칸트는 자꾸 여기에 매이니까 시공 안의 경험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말이 이제 그 조심스러워지게 되잖아요. 함부로 단정을 하나도 못 짓게 되는데 왜 명상가들은 그럼 막 지르느냐? 칸트가 옳으냐 명상가가 옳으냐 각자 입장이 있어요. 그 이해만 하시면 돼요. 칸트는 경험, 현상계 경험을 중시하니까 현상계 경험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정한다. 이렇게 이런 표현만 쓰자는 거죠. 그런데 명상의 달인들은요, 선언적 자아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이미 경험의 영역이 돼버리니까 칸트 말이 또 안 들리는 거죠. 무슨 소리야, 경험한다. 그럼 칸트랑 뭐가 다를까요? 선언적 자아를 경험한다니 말이 모순에 빠지는 것 같죠. 그런데 왜 가능할까요? 이미 여러분은 선언적 자아거든요. 선언적 자아를 남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경험 이전에 알아차리는 자가 선언적 자아예요. 여러분은 이미 알아차리는 자이기 때문에 경험한다 안 한다도 말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이 그 존재예요. 그래서 경험한다는 건 후천적으로 또 경험할 수 있어요. 후천적으로 명상의 체험을 경험을 통해서 그 세계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또 이 경험적 자아 입장에서도 또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재밌죠? 그러니까 이 선험적 자아는 이미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험한다 안 한다를 말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모르냐는 거죠. 알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천적으로도 우리가 경험적 자아 입장에서 선험적 자아에 대해서 또 어떤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난 이미 선험적 자아니까. 난 이미 선험적 자아니까 경험적 자아 입장에서 예, 그런 또 이 경험이 있다니까요.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학당에 오시면 일단 참나를 만나게 되죠. 거기가 선험적 자아입니다. 여러분은 늘 경험 이전에 그 상태로 존재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아시잖아요, 이미. 그것도 일종의 경험이죠. 일종의 경험을 이미 하고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현실의 에고 입장에서 선험적 자아를 만난 경험이 또 있어요. 만나보니 어떻더라 하는 그 자리가. 그럼 그것도 경험이죠. 재밌죠?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말에 매이면 하나도 해결을 못하는데 경험을 하면 이게 해결이 돼요. 말에 매이면요. 예전에 이런 제논의 역설 이런 거 있잖아요. 거북이가 달리는 선수보다 빨리 출발하면 선수는 거북이를 못 따라잡는다. 왜? 선수가 나가봤자 거북이도 더 앞으로 나갔을 것이다. 뭔가 그럴싸하죠? 실제 달려보세요. 바로 따라잡아요. 근데 말로 하면 말빨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즐기는 거죠. 함정에 빠뜨린 논리를 옛날 철학자들이 만들어가지고 화살을 쏘면 날아갈 수가 없다. 왜? 화살은 매 지점에 정지해 있을 것이다. 화살이 막 날다 엄청 불편해지겠죠. 매 순간순간 매 순간 한 시점에서 보면 정지해 있을 것이다는 거예요. 그럼 못 날아가겠는데? 이런 결론에도 뭐냐면 이게 팩트 무시하고 말에 집착하다 보면 그런 함정에 빠지게 돼. 경험이라는 말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우리가 이미 여러분이 선험적 자아인데도 놓쳐요. 그거를 만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직관적인 입장을 가진 그 독일 철학자들이 피테나 셸링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해 버려요. 그래서 쇼펜하우어 다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재밌죠. 그러니까 칸트는 그런 말 하지 말해도 이게 이런 꼬인다니까. 그래서 이게 엄밀히 구별하자. 갑자기 오늘 칸트 얘기가 나와서 또 꺼내면 또 끝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잠깐 해봤습니다. 자, 대승 계신론 나갈게요.
대승기 신론은 무조건 제가 볼 때는 한마음교예요. 한마음교. 여러분 또 불교 믿는 분들이 뭔가 불편하다 하실 수 있는데 네. 진짜 한마음에 대한 가르침. 한마음에 대한 탐구예요. 한마음 탐구. 교하면 좀 종교적이 있는데 네. 한마음 연구. 연구소예요. 한마음에 대한 연구소.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이렇게 구분 지어볼게요. 예, 이게 한마음의 본체죠. 한마음의 본체가 있고 본체 안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한마음의 형상이 갖춰져 있고 이 형상은요 꼭 육바라밀만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 안에 예, 이렇게 계정에처럼 세 덕이 법신, 반야, 해탈의 세 덕이 초월적 법신, 지혜, 자유자재한 해탈 보통 법신, 반야, 해탈을 일심 삼덕이라고 그래요. 한마음 안에 갖춰져 있는 삼덕. 삼덕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계정해라고 갖다 붙여도 되죠. 그래서 예전에 한마음을 쪼개면 계정해요. 더 펼치면 육바라밀이다 하는 일. 그리고 여기서 더 쪼개면은 만법이 여기 다 갖춰져 있다. 이런 주장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형상을 말할 수 있어요. 이 안에. 무한하겠죠. 주역의 64개처럼 64개가 온 우주를 만들었다. 근데 더 들어가면 8개에서 나왔다. 8개도 더 들어가면 지수화풍 사상에서 나왔다. 더 들어가면 음양에서 나왔다. 그럼 쪼개면 64에서 끝나겠어요? 64에서 64가 조합을 일으키면 만상이 되죠. 그러니까 컴퓨터처럼 0과 1만 얘기해도 0, 1, 1, 0, 1, 1, 0, 0 이거에서 이제 사상이 나오고 더 쪼개면 1, 0, 1, 1, 1, 1 이렇게 해서 8개가 나오고 무한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본체 안에는 무한한 형상이 들어있다. 진리의 형상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 형상이 현상계에서 펼쳐져서 작용을 일으킨다. 작용. 그럼 지금 한마음교죠. 근데 이게 그대로 중생심이다. 여러분의 지금 중생심이 그대로 지금 한마음의 작용 본체 형상의 이제 현현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안에 본체가 있어요. 텅 빈 알아차림의 자리. 텅 빈 알아차림 안에 형상들이 들어있어요. 진리의 형상들. 청정함의 형상이 들어있으니까 지게바람이 나오고 무욕의 형상이 들어있으니까 보시가 나오고 그렇죠? 자명함의 형상이 들어있으니까 지혜가 나오고 깨어있음의 형상이 있으니까 선정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예. 또 성실함, 나태하지 않음의 형상이 들어있으니까 밖으로 정진바람이 나오고 조화로움의 형상이 있으니까 밖으로 인욕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 형상들이 그러면 보세요. 또 무욕의 형상이 있다 얘기는요. 무욕의 형상이 변질되면 탐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탐욕도 참나에서 나온다는 말을 하는 게 본판은 무욕인데 에고를 통해 표현될 때 뭐가 마가 어떤 게 낀다고요? 무명이. 무명의 마가 끼면 표현될 때 이제 왜곡돼요. 그 반대 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랑의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요. 또 이 서로 뭐 이렇게 뭐죠? 사랑의 반대가 뭡니까? 무심인가요? 무심 서로 막 그 싫어한 증오 이런 것들이 펼쳐. 왜 무심이 먼저 떠올랐을까요? 증오라도 해주면 막 악플보다 뭐죠? 무플이 싫다 뭐 이런. 누구에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무명의 작용이 가로막지만 않으면 사실은 선한 이데아만 표현되게 돼 있어요. 근데 현상계는 묘미가 시공간 안은 여기는 이제 탐진치의 세계고 예, 무상, 고, 무아의 세계죠. 표현될 때 여기서 또 이원성의 세계예요. 음과 양의. 그러다 보니까 진리 그대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왜곡이라는 게 사실 이 현상계가 탄생될 때부터 시작된다라는 게 대승기 신론 주장이에요. 이미 마가 꼈다. 현상계가 마가 안 꼈으면 현상계가 안 나왔다. 이런 건 제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대승기 신론의 이런 입장은요. 되게 현상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어요. 좀 이렇게 한마음 얘기할 때는 그렇게 현상계 또한 한마음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현상계도 본래 열반이라고 얘기를 그렇게 잘 하시다가도
좀 논리적으로 또 접근하실 때는 이 현상계의 근원부터 설명할 때는 마가 꼈다는 입장이에요. 마가 껴서 현상계가 나온. 제가 볼 때 이건 좀 인도적 사유의 저는 한계라고 봅니다. 동양에서 썼으면 이렇게 안 썼어요. 기독교인이 썼으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보기 좋으셨다라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창조할 때는 보기 좋으셨죠. 근데 창조했더니 마가 꼈죠. 인간들이 이상한 짓을 시작했잖아요. 사탄의 속삭임 때문인지 이상한 짓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지금 사탄이죠, 이 무명이. 이 무명이 작용해가지고 잘못된 것은요, 창조 이후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승기신론은 창조가 하나님의 실수였다라고 주장하는 그 입장에 대해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대승의 본 정신은 색즉시 공인데, 공을 끝까지 좀 밀고 나가주면 좋겠는데, 현상계가 본래 열반이고 공하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현상계는 마가 껴서 탄생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저는 이게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 입장이.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요? 모든 현상계의 말을 다 벗어나서 현상계를 소멸시키는 쪽으로 가요. 대승기신은. 소멸시켜서 여러분이 완벽하게 비인격적 존재가 됐을 때 오히려 현상계에서 자유자재하게 인격까지 갖추고 중생을 도울 수 있다는 또 더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저는 이런 논리들이 다 극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한마음 교고요. 이 한마음이 결국 누구겠습니까? 불교적으로 법신불이에요. 이 법신불이에요. 이 자리가 우주적인 우주의 본체이면서 그 안에 진리의 형상을 품고서 우주를 창조해내고 굴리고 경영하는 창조자이자 경영자의 노자에서 말하는 도덕작용을 일으키는 우주의 그 근원자라고요. 그 근원자가 어떻게 나와요? 노자에서 만물을 시작점이 되고 또 만물의 엄마가 된다. 즉 창조시키고 경영한다는 거예요. 이게 음양의 작용이죠. 그래서 이 우주에서 한마음이 사실 그걸 다 하고 있어요. 생멸을 다 한마음이 하고 인과법도 한마음이 경영하고 있다면 법신불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대상화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자리가 지금 원불교 같은 경우 일원상을 모시죠. 일원상 법신불이시여 하고 신앙합니다. 이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놓고 법신불을 상징한다고 보고 신앙하는 거예요. 법신불의 은혜로 이 우주가 굴러가고 있다. 그래서 원불교의 또 독특한 점은 똑같아요. 이 이론은 법신불이 본체에서 이런 진리 형상을 갖추고 우주를 경영하는 것을 은혜라고 보는 거예요. 은혜. 법신불의 은혜로. 사실은 여러분 그냥 일반적 은혜를 생각하시는 것보다 은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법신불의 은덕으로. 그러니까 덕으로, 법신불 덕으로, 법신불 은혜로 우리가 이 순간 살아가고 있다. 숨쉬고 있다. 그러니까 숨쉴 때마다 법신불한테 감사한 거죠. 이런 마음으로 한마음을 바라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기서 말하는 이런 종교성은 좀 달라요. 진리를 알고 말하는 거니까 모르고 믿어하랑 다릅니다. 숨쉴 때마다 이게 법신불 작용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요. 그냥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거죽만 보고 따라하면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용은 몰라요.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신불 어디 계셔? 뭐 어딘가 계시겠지. 감사합니다. 법신불 너 이름 아셔? 뭐 아시겠지. 숨이 턱 막히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 알까요? 좀 뭔가 좀 슬프죠. 예전에 제가 봉호 선생님 제자라고 막 어머니한테 자랑했더니 어머니가 할아버지 너 이름 아시냐 그래서 갑자기 와 약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요즘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요? 나 막 엑소가 좋아. 엑소가 너 이름 아냐 그러면 오직 모를 뿐 상태로 그때 깨어납니다. 할 말이 없을 때 다 그때가 깨어 있을 때. 아무튼 과연 법신불 그런데 그래서 기독교 주장 다 맞는 거예요, 사실. 그거를 잘못된 방식으로 쓰니까 문제지. 지금 우리도 매 순간 법신불한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프고 힘들 때도 항상 모른다 하시는 게 이미 기도인 거예요. 내가 뭐라고 떠들지 않고 나의 뿌리인 그 자리한테 경배드리고 감사해하는 모습인 거예요. 내가 궁시렁거리지 않고 맡기고 있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맡기겠습니다 하고 모른다 하고 쉴 수 있다는 게요. 그게 일단 그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고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다 알아서 하신단 말이에요. 맡기자는 건. 에고 입장에서 불안하니까 뭐라고 떠드는 거 저는 인정합니다. 그 말마저 못 알아는 게 아니고 또 막 에고가 왜 궁시렁거렸을까 하고 자책하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당당해지세요. 이러니까 에고죠. 그래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할 건 다 하세요. 이 병 고쳐놓으세요 라고도 얘기하시는 거 다 저는 인정해요. 단 그 말하고 맡기시냐는 거죠. 못 맡기면 본인이 이미 불안하잖아요. 그 말을 하고 맡기라는 거 중요한 거.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주인공하고 맡기면 괜찮고 하느님하고 맡기면 가짜고 이런 거는요 다 헛소리고요. 그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공 네가 해. 어떤 선언은 그러죠. 이건 맡긴 거고 아버지 해주세요 하는 건 맡긴 게 아니다. 이건 밖에 하느님을 설정했으니까 타력이다. 주인공 네가 해는 자력이다. 다 헛소리예요. 왜냐? 주인공도 이미 내가 모르는 분이고 아버지도 모르는 분이에요. 모르는 사람한테 둘 다 모르는 분이에요. 주인공이 진짜 있긴 할까 하고 맡기는 중요한 건 그 말이 아니고 뭐예요? 알고 맡기는 거예요. 그 자리를 하느님하고 맡기건 주인공하고 맡기건 반말로 맡기건 존댓말로 맡기건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알고 맡길 수 있냐는 거예요. 맡기고 나서 평온이 오냐는 거죠. 계속 그 평온을 느껴야만 여러분이 접속돼 있는 거고 맡기고 있는 실제로 여러분이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한테. 근데 맡겼다고 해놓고 계속 떠들고 있는 건 안 맡긴 거죠. 사실. 그래서 계속 맡기는 삶. 이게 동학에서 시천주. 하느님 모시는 삶입니다. 이게 다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의 체험을 말을 다르게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이 주장하는 건요. 이 한마음한테 경배하라는 겁니다. 진짜 종교 이상의 마음으로. 그건 저도 얼마든지 긍정합니다. 생각하면은 감동이죠.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고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게 이 자리의 은덕인데 원불교 다 이해가 돼요. 왜 저 말을 하는지. 재밌죠. 그럼 어떨 때는. 그러니까 제가 원불교 강의 가면 우리 원불교가 이러면 안 됩니다. 막 이러고 저 원불교인이 아닌데 불교 얘기할 때는 우리 불교는요 이렇게 봅니다. 유교 강의할 때 우리 유교는 이렇게. 왜 다 내 종교 같냐면요. 다 진짜 어떤 신도분보다 제가 더 신앙하고 있어요. 그 가르침에 대해. 여러분들이 그냥 교인들이 신앙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저는 알고 신앙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믿는데요. 그냥 아인슈타인 유명하니까 믿기로 한 사람과 상대성 이론을 진짜로 진지하게 아인슈타인만큼 이해해서 믿는다고 하는 것, 그 믿음은 달라요. 앞에 믿음은 바람 불면 날아가는 믿음입니다. 그냥 누가 와서 다른 얘기하면 바로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요즘은 호킹이 대세라던데 그럼 바로 흔들려요. 아 그쪽 갈 걸. 또 이상한 걸. 이게 왜냐 자기한테 정보가 없으니까 거죽만 갖고 우린 따지게 된다는 거죠. 본질을 알면 사실 여러분은 모든 성자들의 제자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서로. 자 그래서 한마음 제가 이걸 다시 강조드린 게 한마음이 사실은 법신불입니다. 그러면 이 법신불은 인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인격이 없어요. 기독교에서 자꾸 성령을 인격적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성령에다 인격을 씌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본떠서 남녀를 만들었다고 했죠. 그럼 하나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두 개를 같이 갖췄나요? 막 가슴 크고 막 근데 막 근육질이고 이런 존재인가요? 좀 이상하죠? 아니에요. 인격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남녀의 모습을 인간이 나눠가지니까 찢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뭐 육체적이건 정신적이건 이 남성성과 여성성이 찢어지잖아요. 현상계에서. 그러면서 또 다양한 방식의 조합을 하잖아요. 스펙트럼이 또 다양하지만 아무튼 양 극으로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나뉩니다. 호르몬이 그렇게 나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요. 하나님은 그 말에 이미 음향이 없는 존재예요. 인격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접근해요. 인간성을 하나님한테 우리가 더 씌우고 있다고요. 이게 중생들이 하는 짓거리죠. 신성의 영역까지. 그렇죠. 4차원의 영역을 3차원의 입장에서 재단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은 인격이다라는 건요. 이 에고성을 하나님한테까지 오염시키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이해는 돼요. 왜 그렇게 느껴지느냐. 대승기신론도 그 입장입니다. 이 초인격적 본체가요. 이 진리의 형상을 가지고 중생을 구제해줘야 되잖아요. 육바라밀을 위해서 중생들한테 보신과 화신을 놔둬요. 그러니까 이때 보면 인격적으로 느껴진다면 우리 마음에는. 중생 마음에 이렇게 나타나요.
길 가다가 누가 한마디 해줬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한테 꼭 필요한 얘기를 해주고 갔어요. 그럼 부처님이 다녀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예전 어른들이 체험한 거죠. 공부하다가 이런 현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깊은 명상, 이제 일상사가 아니고 깊은 명상에 들었더니 부처님이 찾아와서 공부 잘한다고 뭐라고 하고 가요. 아니면 공부 못한다고 욕을 하고 가요. 꿈에 제가 나와서 막 공부 안 한다고 욕하신다는 분 막 계시거든요. 그럼 제가 찾아간 겁니까? 아무튼. 근데 중생들이 그게 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 작용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현상을 공부하는 분들이 늘 겪다 보니까 이거를 법신불의 작용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 학자들이.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인격적 전제로 부처를 대하게 된 거예요. 법신불이 사실은 진리 그 자체인데 법신불도 다 이렇게 형상화해놓고 절에 새겨놨잖아요. 비로자나 불 해가지고. 인격화해서 접근하는 게 기독교랑 다르지 않다고요. 불교도 똑같다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기독교랑 이해하면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상이 어떻게 되죠? 진리를 가르쳐줬던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이상이 기독교에서 어때요? 성부랑 동급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나의 참나가 그냥 아버지였는데 이제 나의 참나가 예수기도 하게 된 거예요. 기독교인들한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시오. 예수님이 왜 그 안에 계셔야 되죠? 근데 그리고 인도 가면요. 나의 마하르시, 나의 스승은 나의 참나다 그래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승이 왜 참나가 되죠? 스승은 독자적 인격체인데 나의 참나에다가 스승을 갖다 붙이기 시작해요. 이게 되게 종교화되는 현상입니다. 스승을 신격화할 때 전형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승불교에 오면요. 법신불하고 석가모니가 합쳐지기 시작하는 석가모니불과 또 다른 그 개체를 가지고 있는 구별되는 개체의 불인 아미타불, 이런 보현보살, 관세음 수많은 불보살이 이제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법신불하고 동급이 돼가요. 이게 지금 대승기신론에서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불, 아미타불이 법신불인 거예요. 나의 참나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러니까 대승기신론의 결론은 수행해서 인격성을 완전히 버리고 참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중생들 마음에 인격성을 가지고 또 나타나서 도와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좀 저는 이런 논리 자체를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믿지도 않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신격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처니까 우주의 법신불이 갖는 능력을 석가모니불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석가모니불하고 무관하게 끌어올려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법신불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인간적으로 왔다 가신 예수님은 되게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셨겠죠. 왜냐하면 성경에도 유혹에 약한 인간의 몸으로 불어 오셨다고 했으니까 유혹에 약한 그 몸을 가지고 사셨겠죠.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우리 내면에 있는 성령과 같은, 성부와 같은 존재가 돼버립니다. 그럼 뭔가 좀 모순이 생겨요. 근데 종교는 그냥 넘어갑니다만 철학적으로 접근할 때 이 대승기신론에도 그런 오류가 보인다는 거죠. 그 종교성은 결국 걷어내야 돼요. 왜? 종교성이 가미된 만큼 철학 수준이 떨어져요. 중세 철학이 수준이 떨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말 중세 철학자들 연구 많이 했어요. 그 철학서 보면 훌륭합니다. 그리스 로마 철학을 나름 잘 소화해서 설명도 잘 해줘요. 근데 어디 가면 헤매는지 아세요? 못 볼 부분이 나와요. 보다 보면 꼭. 삼위일체 설명하면 이제 못 들을 얘기를 한참 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끌어올리려는 작업을 계속 하니까 예수님이 로고스가 되고 예수님이 이데아가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한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자들이 또 납득할 수 없는 얘기를 한참 해요. 거기는 종교의 영역이에요. 즉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냥 믿으셔야 돼요. 그걸 따지시면 답이 안 나와요. 자, 석가모니불이 어떻게 법신불이 돼서 온 우주에 자유자재로 나투면서 중생을 구제하는 존재가 되죠. 석가모니 생전에 추구했던 바도 아닌데 본인은 나 빠이빠이 이제 다시 안 와 하고 가셨는데 갑자기 왜 그렇게 됐죠? 자, 이런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소승불교인들도 체험하는 내용이에요. 명상하다 보면 부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를 설명하려다가 되게 지나친 신격화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명해버리니까 좀 스토리가 꼬여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분명히 반대합니다. 대승기신호는 끝에 전지전능한 부처가 되고 끝나는데 인격을 가진 존재가 추구할 건 아니라는 건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왜냐? 석가모니불도 분명히 반대했을 때 석가모니불은
고통과 번뇌 없이 살다 가는 법에 대해서 연구했고 그걸 가르쳤지 이 우주에서 이렇게 이런 전지전능한 신이 되는 법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불 입장도 아니고 후대 대승기신 대승불교 입장이면 대승불교는 현상계가 공하다고 현상계를 긍정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런 측면을 얘기는 하면서 또 그거를 거부하고 현상계를 초월해서 궁극의 존재가 되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걸 보면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반대다. 자, 제 이 말씀을 또 드리는 게 자, 이 한마음이 그러면 이 한마음이 현상계에서 두 가지 작용을 일으켰죠. 지난번 기억하세요? 각과 불각. 자, 이 한마음은 깨달음이죠. 깨달음이다 보니까 어떤 작용을 했죠? 본각. 이 본각이 한마음 그 자체죠. 본래 깨달은 이 한마음 자리, 법신불 자리가 우주의 근원이고 법신불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법신불이라는 표현을 정확히 쓰진 않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각이 있고 시각. 시각은요, 현상계 안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시작했다는 거죠. 현상계 안에서 에고가 노력을 해서 하나씩 단계적으로 깨달아가서 자 결국 어떻게 돼요? 본각과 시각이 같아지면 그걸 구경각이라고 그래요. 구경각 자체는 시각입니다. 시각의 단계 중에 처음에 못 깨달은 단계, 불각에서 이 불각이랑은 달라요. 못 깨달은 본부의 깨달음 단계, 그러니까 이걸 깨달았다고 하긴 좀 그렇다 하는 불각 단계가 있고 상사각, 유사한 깨달음, 수분각, 분수에 맞는 깨달음, 일지부터 십지까지, 마지막 구경각, 본각과의 합일. 그러면서 이때 자 시각이 본각과 합일되려면 개체성이 사실은 소멸돼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이 주객의 나눔이 없어져야 돼요. 개체성 소멸을 제가 얘기한 이유가 대승기신론에서는 주객이 이제 이때는 타파됩니다. 주객이 타파라는 건 내 에고, 개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개체성도 사라지고 그 개체성을 통해 바라보던 세계도 사라져요. 뭐 완벽하게 법신불이 돼요. 이게 대승기신론 스토리에 되게 좀 무서운 부분이 완벽한 사실은 인도인들이 썼죠. 인도인들이 생각하는 신이 돼요. 신. 시바신, 비슈누신 같은 신이 돼버려요. 신이 돼가지고 전지전능하게 온 우주에 아바타를 놔두면서 우주를 돕겠다 하는 발상인 거예요. 이게 되게 힌두교적인 스토리가 들어간 겁니다. 초기 불교의 열반 사상과 열반에 들어가서 원래 끝나는데 열반에 들어가서 신이 되겠다는 발상이에요. 초기 불교의 열반 사상과 힌두교의 그 신, 자유자재한 신 사상이 합쳐져서 전 나온 게 대승기신론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둘 다 반대입니다. 열반에 들어가고 끝내자는 것도 대승하고 안 맞고 개체성을 초월한 그런 존재가 되어야만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는 것도 개체성 자체를 긍정해버린 대승 사상이 안 맞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겠다고 썼는데 대승하고 안 맞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네. 그리고 자 그런데 오늘 지금 다룰 주제는 불각이에요. 막 욕하면서 공부하라고 강의를 하려니까 좀 그렇습니다. 제 잘하는 짓이죠 원래. 요가수라 강의 들으시면 요가수라 욕만 계속 나옵니다. 법구경 강의 들으시면 법구경 욕만 계속 나옵니다. 내가 최고야 막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각각의 논문들을 우리가 어떻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거냐가 제가 관심이 거기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예요 저는. 그래서 그 경을 이해해주고 따라주는 거는 그 경 좋아하는 분들이 하시면 되고 제 입장은 달라요. 저는 칸트의 비판처럼 그냥 비판적인 법구경 비판 지금 대승기신론 비판인 거예요. 제가 하는 강의는 다 비판이에요. 자명하면 누구보다 인정해주고 찜찜하면 누구보다 제가 비판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자명한 요소도 있기 때문에 강의하는 거예요. 자명한 요소도 있으면서 묘하게 찜찜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만 제가 색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3세 6추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 좀 하나 외워두시죠. 이게 미세할 세자입니다. 미세할 세자. 이거는요. 예. 글자가 좀 재밌죠. 사슴녹자가 세 개 있어요. 그런데 추할 추자예요. 사슴이면 되게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렇죠? 사슴녹자 세 개를 써놓고 추할 추자로 써요. 사슴이 셋이 모여 있으면 되게 아무튼 못생겼다기 아니라 뭔가 거칠다예요. 거칠다.
세추 그러니까 미세하다 거칠다. 미세하다 거칠다. 이해되시죠? 3세 6추. 이거 이게 사슴 녹자입니다. 예전에 운보 김기창 화백 그 저기 기념관 가봤더니 사슴 녹자 가지고 그림을 많이 그리셨더라고요. 각골문 가지고. 지금 녹자는 어떻게 쓰죠? 지금 이렇게 쓰죠? 이게 이렇게 되고 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요 글자가 이렇게 변형되다가 이제 이렇게 한자 교실도 요즘 너무 안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로 합쳐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되죠. 옛날 그림 보면 그냥 그림이에요. 사슴을 그려놓은 거예요. 또 뭐 있죠? 이거 하나만 할게요. 호랑이 옷자. 여기 호랑이 옷은 안 보이시죠? 이빨입니다. 눈. 호랑이. 이렇게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귀가 달린 호랑이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호랑이 호자가 돼요. 이게 이제 별거 아닌데 재밌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동물 그려놓은 거 보고 싶으면 각골문 보시면 거의 백과사전이에요. 한자가 그냥 그 생활 풍속을 바로 알 수 있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얼마나 힘들어요. 각골문을 모를 때 한자 연구하신 분들은 머리 터졌어요. 그 많이 변형된 전설을 가지고 원형을 추적에 들어가니까 별의별 막 억측이 난무했는데 각골문 딱 나오니까 할 말이 없어져. 그러니까 자명한 거 못 당합니다. 딱 등장하니까 그냥 호랑이네. 근데 그 전에는 이거는 무슨 의미고 이거는 핵 하나마다 막 의미를 부여해서 푸는 분도 있고 막 온갖 그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제가 본 그 육소시몬이라는 책만 해도 30권짜리인데 거의 한자에 대한 전설을 가지고 5만 억측을 한 책이에요. 제가 대학 때부터 이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말렸죠. 나중에 각골문을 봤더니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긴 글자구나. 근데 이 글자, 그 한자 자전 공부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 오만 추측을 하는 중에 동양의 모든 철학적 진리들, 막 일상사의 그 한자 풀이에 관계된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갖다 붙이는 걸 보는 과정에서 되게 견문이 넓어지고 그 한자 이해하는 데서 더 폭넓은 시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도움은 많이 됩니다만 그 자명함은 또 없죠. 그 원형이 주는 자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 문제 꼬여 지금 이 나라도 교육 문제 노동 문제 뭐 막 꼬이죠. 일자리 원형으로 돌아가시면 되게 시원해져요. 원형에 들어 이게 왜 필요하지? 뭐지? 본질이 뭐지? 하고 들어가면 문제가 풀립니다. 말단 가지고 추측해서 풀려고 하면요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각골문 등장했을 때 발견됐을 때 정말 많은 거를 해결해 준 거예요. 고민 안 해도 되게. 그래서 저는 제 철학 공부하는 것도 좀 그런 취지입니다. 그동안 철학 공부만 하시면 머리 터지고 막 혼자라고 의식을 잃어버리고 들으면 돌아버리겠고 그래서 이게 인생사에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하는데 제 유튜브를 보시고 시원해지시는 그 자명함을 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요. 자명해지고 쓸데없는 추측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학문을 하고 싶어요. 제 강의 들으시면. 그래서 대승기신론도 또 수많은 해석이 가능한 책입니다. 이게 짧지만 되게 어려운 책이에요.
지금 저는 원효스님 풀이랑 완전히 지금 다르게 하는 풀이에요. 되게 원효스님 풀이를 가지고 공부하세요. 대승기신론보다 더 유명할걸요? 대승기신론 소. 그래서 원래 책 제목을 대승기신론 소로 알고 계신 분도 있어요. 원효가 쓰신 거예요, 그거는? 네, 원효 선생님. 원효 선생님의 풀이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입장에서는 제가 찬성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건 그분의, 그 당시 신라 때 정보로 추적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정보가 엄청난데 신라 때 그 제한된 정보 속에서 추측했던 방식으로 우리 경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풀이랑 원효 스님 풀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중에 진짜 시간이 남으시면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제 입장은 다릅니다. 원효 스님 풀이는 뭐가 다르냐? 누가 원효 스님보다 잘났냐? 그게 아니라 대승기신론 원저자의 뜻을 원효 스님은 원효 스님식으로 왜곡해서 풀고 있다. 사실은 원효 스님은 대승기신론을 풀이한다면서 본인 책을 쓰신 거예요. 원효 스님의 주장이에요. 그 소에 있는 내용들은. 그러니까 대승기신론에서 비슷한 구절이 나오면 자기 하고 싶던 얘기를 해요. 다. 그 구절을 이 구절이야. 이 뜻이야 하고 자기 얘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왜냐? 그분의 뜻은 그동안에 신라에 있던 모든 불경의 잡단, 서로 모순이 되는 이론을 하나로 회통하는 거예요. 대승기신론을 통해 회통서를 쓰고 싶으셨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자기가 어떤 상상하는 책의 스토리가 있으면 원저자의 의도는 중요치 않습니다. 원저자가 뭔 얘기하면 맞아, 그래서 이게 이거야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계속. 그래서 사실은 대승기신론보다 어려워요. 원효스님 풀이가 훨씬 어렵습니다, 더. 그래서 원효스님 풀이를 이해하시다. 나중에 대승기신론 소를 지금 공부하는 방식대로 공부하시면 다들 원효스님의 책을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라 대승기신론을 알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원저자의 의도를. 그래서 원저자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래아식 안에, 자 보세요. 이 무명이 한마음 안에 있어요. 한마음 안에. 이미. 한마음 안에 이미 무명이 있어요. 사실 무명, 한마음, 그때 말씀드렸지만 무명의 두 가지가 있죠. 자, 그걸 설명드립니다. 불각의 지금 두 가지를 바로 설명했는데 제가 좀 잘못했군요. 지난 시간 설명드렸기 때문에 불각에도 본각과 시각에 상응하는 것은 근본 불각과 제 옆에 설명이 있죠. 지말 불각, 말단적인 불각이 있어요. 자, 근본적인 불각은요. 이거는 여러분 아래아식 안에 있는 거예요. 참나 안에 있는 무명의 요소예요. 왜냐? 지금 이 말부터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지말불각은요. 이게 3세 6추입니다. 세 가지 미세한 지말불각과 여섯 가지 거친 지말불각. 그럼 대충 추측해보면 이게 거칠다면 사슴 세 마리, 그럼 제가 그냥 추측해보면 사슴 뿔이 좀 거친 상태 있죠. 제대로 이렇게 윤기 안 나는 그런 상태의 사슴들을 보고 거칠다고 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지말불각에는 이렇게 여섯 가지, 세 가지, 여섯 가지가 있는데 아홉 가지죠. 총 근본 불각은요. 아래아식 안에 있는 무명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무시 이래 존재해 왔던 거예요. 여러분 아래아식이 한마음 있으면 한마음 안에 무명도 함께 존재해 왔어요. 음양이 함께 있듯이 한마음 안에 사실은 무명의 요소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음양으로 봐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음양으로 봐버리면요. 동양의 태극처럼 힌두교도 이렇게 봅니다. 이 근본 불각을 힌두교에서는 마야라고 그래요. 마야, 무명, 어두움. 근데 사실은 브라만과 마야는요. 사실 음양 관계예요. 한상이에요. 그래서 브라만이 지닌 창조성을 마야라고 그래요. 왜? 광명한 참나가 한번 뭔가 가려줘야 현상계가 탄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나를 가려준다는 의미로 베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번 가려줘야 돼요. 어둠이 한번 입혀줘야 현상계가 발생하죠. 물질이 탄생하죠. 순수 참나만 있으면 현상계가 생겨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힌두교 성자를 또 그래요. 파고 들어가면 결국 그 마야라는 건 브라만의 창조성 아니야? 브라만이 우주를 만든 거잖아, 그냥. 마야가 브라만과 별도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한 자 역시 브라만일 것이다. 대승기신으로 말하면 아래아식이 우주를 창조했어요. 그러면 아래아식이 우주를 창조했기 때문에 아래아식이 갖고 있는 사실은 창조성인데 그거를 근본 불각이라고 부르면 이미 여기서부터 이 현상계의 창조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적인 입장인 거죠. 아래아식에 뭔가 미묘한 근본적인 어둠이 작용해서 현상계가 펼쳐졌다. 그것만 작용 안 했으면 현상계가 안 나왔을 것을.
내가 이 고생을 안 했을 것을, 이런 의식이 있어요. 이건 인도 문화입니다. 좀 태승기신은 철저히 인도 문화권에서 나온 경전이에요. 이거를 중국에서 쓴 거 아니냐고 의심하는 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말을 많이 안 하실 거예요, 학계에서. 이거는 철저히 인도적 사상이에요. 현상계가 나온 것부터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3세에서부터 이제 설명 들어가 볼게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깨닫지 못함에 의해 세 가지 미세한 번뇌의 형상이 생겨나는데 2페이지 4-30이에요. 저 깨닫지 못함, 불각과 더불어 서로 상응하여 떠나지 않는다. 이 어떤 불각의 요소, 근본 불각 때문에 지말 불각, 현상계의 모든 어둠이 생겨났는데, 자, 그 어둠 중에 미세한 세 가지가요. 자, 팔식, 아레아식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둠의 요소입니다. 그러면 이 대승기신 논처자는 팔식에서부터 아레아식에서부터 어둠의 요소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입장은 유식학 입장이랑 다릅니다. 유식학은요, 지금 유식학 이론을 지금 대승기 신론이 많이 채용하고 있지만 입장이 다른 게 뭐냐면요, 유식학에서는요, 팔식이 굴러서 칠식 에고가 생깁니다. 아, 제가 옛날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기억나세요? 제가 예전에 한지에다 그려서 올린 적이 있는데, 이거 이제 청당 스님도 예전에 이런 거 그리셨어요. 제가 조금만 개선한 겁니다. 제 식으로. 자, 이 세계가 팔식의 세계예요. 요거는 더 본체인 어떤, 여기는 십식에 해당되죠. 이 팔식이요. 이 식이 청정하면 구식이고, 업보들을 품고 있으면 팔식이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괜히 여러분 어렵게 해드렸어요.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그냥 여기 팔식이라고 할게요. 십식까지 가면 무례한 것 같아요. 칠식. 자, 지금 핵심 내용은 이거니까. 팔식이요. 칠식 에고를 만들어요. 에고의식. 에고의식. 그럼 여기서 에고는 아집이나 법집 작용을 일으키는 아주 핵심입니다. 네, 법집, 칠식, 에고가. 자, 그 다음 에고는요, 육식을 만들어요. 그럼 육식은 자, 색, 성, 향, 미, 촉. 자, 여기는 오식입니다. 오식은 각각의 대상 경계가 색깔, 소리, 향, 맛, 촉감이죠. 그러면 이 오식이 이 색깔을 만나서 그 정보가 육식으로 전달되죠. 육식은 여기서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식별을 해냅니다. 따지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육식에 오면은 사실 선악은 육식에서 갈려요. 에고만 가지고 선을 했다, 악을 했다 말할 수가 없거든요. 선악은 육식에서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동은 이제 육식에서부터 파생돼서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유식학은 팔식. 팔식은요, 그 팔식에서 어둠의 요소를 찾지 않아요. 팔식 자체는 청정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팔식이 칠식을 만들어내고 보세요. 한편으로는 칠식을 만들어내고 한편으로는요, 팔식의 작용입니다. 한편으로는 칠식을 만들어내고 한편으로는 육식작용을 일으키는데 한편으로는요, 오식작용을 일으키죠. 그런데 사실 더 들어가 보면요, 돌아서 들어가 볼까요? 사실은 색성향 미촉도 팔식이 만들어내요. 그렇죠? 타고 들어가면 다 하나잖아요. 자, 팔식은 뭔 작용을 해요? 에고를 만들고요. 에고의 몸뚱이를 만들어주고 에고가 살아가는 현상계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에고는 신나게 오식, 육식을 통해서 정보를 읽어내면서 나의 살림, 나 위주의 그런 생활을 해나가요. 그러는 과정에서 선도 짓고 악도 지어요. 그런데 유식학적으로 보면 악이 어디서, 무명이 어디서 작동할까요? 여기에 작동해요, 무명이. 에고한테. 에고가 칠식도 나쁘다고 안 본다니까요. 칠식도 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칠식이 악을 하게 만드는 건 뭐죠?
그러니까 그때 무명이 작동하는 채식 자체는 원래 악이 아니에요. 애고성 자체를 악으로도 안 봐요. 유식학은 그 채식이 나 위주로 아집 법집을 일으킬 때 그때 무명이 작용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무명의 작용이 채식부터 시작해서 선악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건 육식에서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러면 유식학에서는 뭐만 없애면 되죠? 이 에고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에고성이 지닌 이 무명의 요소 아집 법집만 박살내면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채식이 죄를 안 짓기 시작하면 팔식에 들어있는 업보들이 어떻게 될까요? 정화돼요. 좋은 업만 짓고 나쁜 업은 다 사라지겠죠. 나중에 그때가 되면 사실은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문제가 그렇게 되면 여기 팔식에 좋은 업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업들이 다 좋은 업이에요. 그러면 전지전능자가 된다는 이 결론은 또 똑같이 둘 다 결론은 아주 초월적인 영역으로 가버립니다. 십지보살에서 멈추면 안 되고 유식학도 그러니까 십지보살 너머에 십지에서 전지전능한 불지까지 가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화엄경의 입장에 반대하는 거죠. 십지에서 멈춘. 유식학이도 뒤에 나왔어요. 화엄경의 입장에 반대하면서 나온 겁니다. 더 들어가서 전지전능해지고 끝나야 된다. 그런데 모순이 생겨요. 전지전능해지면서 에고는 에고를 긍정해버리면 그럼 이 존재는 뭐 모순이 생긴다. 에고가 있으면서 전지전능하는 게 말이 되냐? 된대요. 그건 신묘한 영역이라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그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그 신앙의 대상이 갑자기 돼버려요. 더 할 말이 없어요. 결론은 똑같은데 대승기 신호는 문제의 주범을 팔식으로 보는 겁니다. 팔식부터 잘못됐다. 사실은 저 유식학 입장이 더 좀 더 수용하기는 더 편하시죠. 왜냐하면 이제 현상계에 대한 긍정성을 더 갖고 있죠. 그래서 유식학은 근본적으로 현상계를 긍정해요. 현상계를 긍정하고 있어요. 대승성을 좀 더 그런 부분에서는 더 강조하고 있어요. 현상계를 긍정하는데 에고가 완벽하게 전지전능한 에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거죠. 유식학의 입장. 좀 결론은 사실 비슷해요. 왜냐? 궁극의 열반에 들면은 완벽한 에고도 갖출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저쪽은 에고 자체가 완벽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고. 좀 다른데 들어가 보면 결국 완벽한 에고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게 저는 모순이라고 보는 거죠. 현상계에서는 불가능한 스토리다. 화엄경식으로 좀 미완성된 십지보살을 궁극의 경지로 말하는 화엄경이 저는 옳다. 자, 제 입장입니다. 좀 힘드시나요? 유식학까지 제가 끌어들여서 좀 미안해서 이해가 되시면 좀 달라요. 자, 이제 이걸 이제 이해를 해볼게요. 이래야 이해가 돼요. 보세요. 세 가지 미세한 번뇌가 생기는데요. 첫째가 자, 첫 번째 무명업상입니다. 자, 이 상은 형상, 모양상자죠. 무명으로 인해 업이 일어나는 상. 자, 무명은 어디 있어요? 애초에 아래하식 안에요. 아래하식이 지닌 사실 창조성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무명이라고 규정합니다. 자, 유식학에서는 그걸 무명이라고 규정 안 했어요. 칠식을 만들고 이 현상계를 펼치는 것에 대해서 부정 안 했어요. 단, 칠식이 아집을 부리는 것, 법집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 이 무명의 작용을 얘기해요. 유식학은. 이해되시죠? 팔식에서는 무명작용을 얘기 안 한다. 그런데 대승기 신호는 팔식 안에서 무명이 작동했다는 상을 일단 설정해요. 무명이 작동했다. 그럼 무명이 작동해서 뭔 짓을 하느냐? 무명업상 두 번째가 자, 능할 능자에 볼견자 써서 능견상. 자, 능견상은요, 칠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고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능이 현상계 안에서 인식의 주체를 만들어버렸다는 것부터 무명의 작용으로 보는 거예요. 원래 아래아식만 있었으면 현상계에 주객도 없고 세상도 나타나지 않고 딱 좋았는데 아래아식에 이상하게 때가 끼면서 뭔 일이 일어났다고요? 에고가 생겼다는 거예요. 바다 위에 파도가 생긴 것부터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유식학은 파도가 생긴 걸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데 파도가 바다랑 파도가 싸우려고 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다인 줄 모르고 까부는 건 잘못됐다는 입장인데 대승기 신호는 파도가 생겼을 때부터 이미 무명의 작용이었다는 거예요. 무명의 작용으로 세계가 생기고 능견상, 능이 보는 인식의 주체가 생기니까 인식의 대상도 나타나겠죠. 경계상이라고 하는 인식의 대상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자, 이 모든 거는 팔식 아래하식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리아시가 안에서 이미 저런 어둠의 요소가 발생했다라는 게 대승 기신론이에요. 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현상계가 공하다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뭐가 생겨요? 현상계는 공한데 잘못됐어. 논리가 좀 이상. 현상계는 본래 공하고 열반인데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결론이 이렇게 내요. 다 무명의 자식이야. 이해되시죠? 무명자식. 자, 이렇게 접근하면은 이미 이거는 제가 볼 때 뭐 살아보자는 게 아니에요. 제 대승기신론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이겁니다. 유식학보다 왜 더 나갔냐는 거죠, 갑자기. 전 유식학도 반대인데, 그러니까 화엄경 입장에서는 저런 주장에 유식학에서 배울 게 많죠. 다만 결론에선 반대였는데 여기는 이제 결론만 반대가 아니라 그 원인 분석을 할 때부터 지금 뭔가 잘못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자, 이건 그냥 그럼 한번 제 식으로 풀어볼게요. 아레아식 안에 창조성이 있어요. 무명이라는 게 사실은 창조성이에요. 현상계를 만들어내겠다. 태극에 있는 음과 양과 같은 거예요. 아레아식의 양적인 부분에 부분이 본각이라면 음적인 요소, 불각의 요소가 말은 불각이지만 어둠의 요소가 창조성이에요. 그래서 그 창조성이 작동해서 아레아식이 에고를 만들고 한편으로는 현상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우주는 어디서 나왔나요? 지금 물리학자들한테도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주는 아레아식이 인식의 주체 에고도 만들었고 인식의 대상인 현상계도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아레아식이 뭡니까? 신과 같은 존재. 우주의 초의식이 물질 이런 원자 분자를 통해서 객관적인 세계도 만들어냈고 자 보세요. 존재론적으로는요 아레아식이 우주의 객관적인 세계도 만들어냈고 인식론적으로는 내 안에서 에고를 만들어서 그 현상계를 또 읽어내게도 만든 겁니다. 안팎으로 다 만든 거예요. 저 아레아식이 한편으로는 색성향 미촉의 현상계도 만들고 지수화풍의 현상계도 만들고 한편으로는 현상계를 만들고 한편으로는 에고를 만들어서 개체적 시각에서 이 현상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 거라고요. 저걸 제가 뭐라고 예전에 또 표현했냐면 신이 우주에 자기가 게임을 만들고 수많은 캐릭터로 들어와가지고 게임하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다른 것 같죠? 캐릭터 상엔 다르죠? 갖고 있는 아이템도 다르고 게임하고 있는 사람은 똑같아요. 지금 한 사람이 돌리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막 오토로 쫙 해서 혼자 온 우주 캐릭터 만들어 놓고 돌리고 모기로도 들어와서 핏발고 다니고 한편으로는 모기 때려잡고 한편으로는 파리로 막 이렇게 하고 다니고 이해되세요? 한 우주의 알아차림밖에 없죠. 들어가 보면 왜냐 연구해 보면요 시공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선 분별이 없어요. 시공을 초월한 세계에 들어가면 분별이 없다고요. 그런데 알아차림만 있다고요. 그럼 우주의 근원은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이 알아차림이 온 우주를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알아차리면서 동시에 근본 원리가 보편 법칙으로 펼쳐지면서 온 우주의 다양한 현상계의 법계를 펼치고 있는 거죠. 지금 펼쳐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각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각한다는 게 그 우주의 티끌보다 작은 존재인데 여러분이 어느 날 깨치는 거죠. 내가 지금 이게 캐릭일 뿐이지 나의 본체는 신이다 하는 걸 자각해버리시면 그 사람이 이제 깨달은 존재입니다. 깨달은 사람 하나가 등장하네. 여러분 개미가 하나 깨달은 거죠. 개미가 어느 날 딱 나는 본래 알아차림일 뿐 이걸 깨달으면 나는 개미상을 버리자. 아상 개미상 뭐 이런 걸 버리고 나면 그 양반도 사실은 우주의 신의 현현이죠. 신이죠. 본체가. 자기 본체를 깨달은 존재가 사실은 어느 종교 막론하고 도인입니다. 그 본체 못 깨달은 사람은 어느 종교 막론하고 사실은 진리의 세계에 발을 못 디뎌본 사람이에요. 달나라 못 가보고 떠드는 사람이에요. 말은 더 잘해요. 막 달나라에 대해서. 갔다 온 거 이상으로 얘기해요. 가본 적은 없죠. 차이 이해하시겠죠? 지금 여러분이 학당에서 참나를 만나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 육바라밀 이전에 참나 얘기를 드린 이유가 일단 그 세계에 접속이 안 되면 육바라밀은 그 신성의 세계에 있는 능력치를 끌어내오는 건데 현상계에 일단 접속이 안 되는데 어떻게 끌어내옵니까? 육바라밀이라는 공덕을 본체와 접속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안에 있는 이런 신령한 형상들을 내가 구현해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을 지금 지배하는 중생세간에 적용되는 법칙밖에 지금 여러분이 못 따라요. 나도 모르게 간간이 이런 육바라밀의 법칙을 따르긴 하지만 내 안에 양심이 작동할 때만
의도적으로 쓰는 건 아니죠.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요. 첫째, 일급 보살, 대승기신에서 말한 일주 보살은 본체랑 연결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일시적인 연결이 아니라 튼튼하게 연결됩니다. 본체와. 그래서 이 일주보살만 돼도 법신 안에 안주합니다만 아직 법신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법신이 우주를 어떻게 경영하는지를 몰라요. 그게 일주보살이에요. 일주보살이 되면 그때부터는 법신보살이라고 불러줍니다. 왜냐? 알아버렸어요. 뭘 알았어요? 육바라밀로 우주를 경영하고 있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구현해서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알아버렸다는 게 중요해요. 일주보살은 알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자동으로 육바라밀을 추구합니다. 그것만이 우주의 뜻이라는 걸 알아요. 일주보살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면의 평온만 추구해요. 그게 나 자기 안에 참나가 있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우주적 시각을 갖추는 시작은 일주보살에서 일어나지만 진정으로 우주의 입장과 우주의 입장을 이해하는 건 일지보살에서. 그리고 진짜로 우주랑 함께 살아가는 거는 7지, 8지보살 가서 가능합니다. 그 전에는 우주의 뜻하고 잘 안 맞아요. 알아도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주랑 노선이 좀 달라요. 법칙, 그러니까 내면의 법칙을 확립했음에도 자기가 다 구현을 못하다가 소화해낼 때가 7지, 8지 보살. 7지는 이제 간신히 소화한 거고 8지는 넉넉히 소화를 해요. 자, 요 정도 그림을 아시고 이제 보십시오. 근데 아무튼 이게 좀 그렇죠. 자, 7식이 생겨요. 경계상은 뭘까요? 오식이 아니고 오식의 대상이 생겨요. 오식의 대상이 뭡니까? 그러니까 오진이라고 해야 돼요. 티끌진자 써서. 오진이 뭐냐면요. 색성향 미촉이요. 색깔, 그러니까 지수화풍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근데 이 지수화풍하고도 다른 접근법이에요. 색성향 미촉이 반대로 설명해야 돼요. 색성향 미촉이 지수화풍으로 표현됩니다. 자, 땅 그러면 색깔, 소리, 향, 맛, 감촉 중에 몇 가지씩 갖고 있죠. 그렇죠? 물은 그 중에 몇 개, 불은 몇 개. 이렇게. 그래서 지수화풍, 색성향 미촉이 더 근원적인 원소예요. 저게 뭐 인도에서는 그렇게 봐요. 인도식 접근법입니다. 색성향 미촉이 모여서 지수화풍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지수화풍만 가지고 분석해도 되고요. 더 난 분석하겠다 그러면 색성향 미촉까지 들어가시면 되고. 자, 아무튼 이걸 다 아래하식이 하는 겁니다. 아래하식이 지금 아래하식에 그럼 창조 작업을 써놓고 대승기신론은 뭐라고 딱 도장을 찍어버렸죠. 무명이 작동했다. 자, 그러면 무명이 타파된 사람 어떨까요? 여기서 그것도 알 수 있겠죠. 무명이 타파된 존재는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 버린. 그럼 무명이 타파됐다는 건 어떤 경지죠? 자. 현실적으로 무명이 업을 일으키지 않게 하면 무명을 타파한 거예요. 왜냐? 실제 무명은 타파할 수가 없어요. 왜? 실체가 없으니까. 아래하식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둠의 요소를 어떻게 없애요? 없앴다는 건 이겁니다. 무명이 현실에서 에고와 현상계를 만들어내지 않게만 만들면 무명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을 잡아서 나타나지 않으면 없앴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그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없을 수도 없어요. 무명이라는 거. 오묘하죠.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즉, 너 안에 죄성이 있어서 너가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있어서 죄를 짓는 거야. 거칠게 비교해 볼게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죄를 안 짓기 시작하면요. 사탄을 극복한 거죠. 근데 사실 사탄을 잡아서 어떻게 없앨 수도 없어요. 안 보여요. 근데 내가 죄를 짓는 거 보면 사탄이 있어요. 어느 날 죄부터 죄를 안 짓기 시작했어요. 그럼 사탄을 극복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날 내 마음에서요. 보세요. 내 마음이 완벽하게 청정해져서 아래하식에 때가 하나도 없어져야 돼요. 자, 이것부터 일단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승기신론을 막 지르는데 그거 불가능해요. 일단 지르는 대로 따라가 보죠. 아래하식이 완벽히 청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때가 한 점도 없으면 에고성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탐진치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러면 현상계 존재는 아닙니다. 그럼 현상계에서 초월해요. 그 초월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경계가 사라지고 경계를 보는 주체가 사라지고 무명의 작동이 사라지면서 완벽히 현상계에서 사라져요, 여러분. 거기서 끝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전지전능해져서 지난 시간에 했죠. 지정상과 불가사의한 업상을 가지고 있어서 본각은 불가사의한 업을 지어서 여러분한테 나타나서 도와줄 수도 있는 그런 비인격적이면서도 인격신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가 대승기신론의 결론인데 지극히 힌두교적입니다. 그런 내용이. 브라마는 우주의 초월자인데 브라마라고 어떤 남성형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나타나서
가르침을 펴는 인도 문화에서는 그 일상이죠. 인도에는 사람 수보다 많은 신이 있죠. 인격신만도 아니에요. 동물신도 모시잖아요. 그럼 이 모든 신의 본체는 하나입니다. 브라만. 작용은 인도 인구보다 더 많은 신으로 나타나요. 그 인도 문화권에서는 이게 이해가 쉽습니다. 그렇지. 깨끗하게 열반에 들어가면 전지전능해서 신처럼 나타나지. 자, 힌두교랑 차이는 이것만 말씀드리고 잠깐 쉴게요. 힌두교랑 차이는 뭔지 아세요? 힌두교는요. 그런 신이 있기 때문에 신이 되려는 노력을 아무도 안 해요. 신이 할 일이에요. 신은 무량하게 나툴 수 있는, 이미 인도 인구보다 더 많이 나투는데 신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죠.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열반에만 들면 돼요. 그런데 지금 대승불교는 힌두교보다 과격한 거죠.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공부해서 신이 되겠다는 입장이에요. 아주 주체적이고 좋은데 역시 똑같은 의문이 났습니다. 신이 그럼 부처 한 명만 있으면 나왔으면 됐지. 두세 부처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부분만 가지고 실익을 따지면 어차피 한 분이 무량하게 놔두는데 두 분, 세 분일 필요는 없죠. 일단 실익이 없어요. 그래도 되겠다면 말릴 수는 없지만 별로 실익이 없다는 거. 첫째, 지금 이 우주에 부처가 없나요? 부처가 있는 한에는 그 부처는 온 우주에 모든 중생한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미 그분은 인격을 초월한 본각이니까, 법신불이 돼버렸으니까. 자, 그러면 그럼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는가 해서 지금 이런 좀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 입장이 전 애초에 그런 부분에서 옳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힌두교 입장도 옳지 않듯이 대승기신론도 옳지 않다. 그래서 우주에는 법신불만이 저런 신성한 작용을 하고 있고 우리 개체성을 가진 우리는 우리대로 현상계 안에서 중생의 모습으로 중생세계가 본래 공하다고 알면서 육바라밀을 현상계랑 함께 구르면서 현상계에서 아픔을 함께 겪으면서 육바라밀을 매순간 매순간 펼쳐내는 그게 진정한 우리 중생의 몫이고 그게 저는 보살 사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불을 거부하는 보살의 입장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 거부라는 입장도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만 왜냐하면 거부한다는 건 거부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 애초에 거부할 수 없는 그 보살의 입장이 저는 제 입장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살아가는 이 순간에 이런 중생의 삶이 의미를 가져요. 이 순간 이 순간 이미 여러분은 이미 법신불이고 법신불이 현상계에서 육바라밀을 펴기에 놔두신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몇 지보살 몇 레벨 이걸 따질 게 아니고 그거는 다 의미가 없어요. 다음 문제예요.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뭐죠? 지금 이 순간 내가 법신불로서 살아가는가 중생으로서 그냥 철저한 중생으로서 살아가는가 법신불의 입장을 가지고 이 중생의 삶을 경영하는가 저는 이것만 있다고 봅니다. 이것만이 제일 자명하다고 보고 제가 원효스님 실컷 비판하고 저도 제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저는 분명히 원저자의 의도를 존중해서 이해하면서 비판합니다. 이분의 뜻을 제식으로 왜곡하진 않았어요. 뭐냐면 이분의 이런 설명을 해놓고 아 이분이 원래 의도하신 건 하면서 제 얘기를 쭉 해버리면 사기죠. 근데 이분의 의도는 이거예요. 제 의도는 달라요. 이 관점이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뭐 제강이니까 제 마음대로 할게요. 그래서. 또 다른 분이 다른 입장에서 저를 비판하셔도 좋습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